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비스콘 4249 판이 57 별풍선 10개 선물. 데이 하코이 10202 별풍선 10개 선물. 뉴발란스 077 농시 별풍선 10개 선물. 04348 푸름 575 별풍선 10개 선물. 05155 코디 엔지칸 6 별풍선 10개 선물. 02082 까미 윤밀 별풍선 11개 선물. 4359 하정우 DKSWWNCL 별풍선 10개 선물. 05295 라이언 J 이중8099 별풍선 10개 선물. 0441 FL LS4767 별풍선 10개 선물. 0284 우즈 러브리아 AI 별풍선 10개 선물. 4717 아나이검 코코득 12 별풍선 10개 선물. 1306 만도이병 세인 별풍선 10개 선물. 자, 굿나잇 에브리바디. 나잇. 자, 목소리 잘 들리는가?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 자, 목소리 볼륨, 음악 볼륨 어떤지 말해보라. 조정을 내가 해야 되니까. 코인베이스 프로 크튜버 음악이 더 크다고. 별풍선 10개 선물. 잠깐만 음악을 줄여줘야 되겠다. 목소리가 볼륨보다 작다고. 자, 목소리 어때, 이제 목소리? 목소리가 작다고? 그럼 이거 올려야 되지. 자, 이제 목소리 어떤가, 목소리? 내가 지금 이어폰을 안 갖고 와가지고,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아유, 이어폰 없이 난 볼까? 선우제덕 루론슴 45 5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아이고, 이어폰이 없는 것 같아. 에델 01460 8260이 별풍선 10개 선물. 이어폰을 안 갖고 왔네. 2494 아유. 토론토 상원 060이 별풍선 10개 선물. 자, 목소리 아직도 안 들리는가? 별풍선 10개 선물. 042 30 109 NXX7076 별풍선 10개 선물.
자, 목소리 아직도 작은가? 잘 들리는가 이제? 오케이. 에버그린 533 LA. 자, 일단 진행을 해보겠다. 5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2494 토론토 상원 060이 별풍선 10개 선물. 자,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 개비스콘 별풍 땡큐. 아하 별풍 감사. 뉴발란스 별풍 땡큐. 푸른 별풍 쉐쉐. 보디 별풍 스파이스바. 까미 별풍 스보쿠. 아우, 요즘 매우 스보쿠 안돼. 하정우 별풍 쉐쉐. 라이언 제이 별풍 감사. 에펠 별풍 땡큐. 호주 별풍 감사. 아나이경 별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만두이병 별풍 쉐쉐. 코인베스 프로 별풍 감사. 선우제독 5개월 연속 구독 매우 축하. 에델 별풍 메르시 복구. 어우, 이번엔 살짝 걸렸어. 토론토 별풍 감사. 부산 별풍 땡큐. 백호국 별풍 감사. 에바그린 5개월 연속 구독. 토론토 별풍 땡큐 소머치. 코펜하겐 별풍 감사. 하이랜더 별풍 아리가토 제마스. 모닝글로리 별풍 감사. 이건 뭐야, 글씨가 좀 작거든. 이게 짱 별풍 감사. 이래 오구나. 가서 거기 볼래? 너무 화난데 모습이. 자, 옆에서 지금 미래오구는 뭐야 그거, 동물의 숲.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를 전체를 꺼달라고. 오케이. 그리고 저 식탁 위에 불도 없애줄래?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물고기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지금 거실을 혼자 전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오군이 지금 뭐냐 저거, 동물의 숲 하고 있고. 자, 철이 별풍 5543 미지로 NMI 미지로 별풍과 자, 현재 이제 방송하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하나 찍어서 보여드리면 좀 웃길 텐데. 마이크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오뚜기 육개장 라면에 지금 거치하고 하고 있다 지금. 원하죠 지금. 아, 정신이 없는데 지금은 이런 다소 열악할 수 있는데. 뚜루뚜뚜키 5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방송이 나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이지 뭐.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그 거실 식탁이 낮잖아. 근데 바닥에 앉으려니까 궁뎅이가 아파가지고 쿠션을 하나 깔고 앉아있다 지금. 자, 뚜뚜루뚜뚜 5개월 연속 구독 축하. 자, 평소 하던 대로 일단은 잠깐만, 이거 화면 밝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휴, 불을 다 껐더니. 아, 됐다 됐다. 오케이. 눈 나빠진다고? 아빠는 이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 아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만졌기 때문에 괜찮아. 누군 뭐 안 그런 줄 아냐고? 아빠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특이 체질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이 나빠지지 이렇게. 아빠는 안 나빠져. 아, 넙치 잡았다고? 넙치 큰 거 잡았네. 자, 비트코인부터 체크하고.
오늘 방송은 뭐 굳이 유튜브에 업로드는 안 할 수도 있어. 그걸로 편집까지 하긴 좀 사실 빡센데. 이게 노트북이 아무리 좋아도 데스크탑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일단 지금 성능은 풀로 돌리고 있고 한번 볼까? 노트북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놈 시끼가. CPU는 지금 거의 4.0 이상의 클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있잖아, 이빨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메모리는 16기가 짜리인데 충분한 것 같고, 와이파이도 괜찮고, GPU 괜찮고, 메인보드에 있는 GPU 인텔 UHD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GeForce GTX 1650Ti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아니구나, 13% 정도 있구나. 여유가 있네. 녹음 소리가 목소리보다 크다고? 잠깐만 있어봐. 그런 거를 빨리빨리 얘기해 주란 말이야! 오케이, 목소리는 괜찮은가? 이게 마이크 게인 값을, 이 게인 값을 제일 크게 했는데. 자, 어떠신가? 아유씨, 마이크를 내 손으로 잡고 해야 되겠네. 자. 아, 이거 마이크 겁나 무거운데. 이러면 잘 들릴걸? 주둥이를 마이크에다 대면. 한 손으로 들고 해야 되겠네, 이거. 부금 소리를 많이 줄였는데. 잠깐만. 이제 부금 소리 괜찮은가? 더 줄여? 잠깐만. 됐나, 이제? 나도 한번 들어볼 거야, 이따가. 잠깐만. 아, 이게 한 손으로 들고 하려니까 상당히 피곤한데. 자, 잠깐만. 뭐가 자꾸 잡히는 소리가 들리냐? 뭘 잡았냐, 또? 농어? 알았어. 농어는 그만 잡히라고? 잠깐만. 아빠 지금 김치 프리미엄 계산해야 되는데. 겐세이 들어오고 있냐? 자, 업비트. 비트 파이네, 아이씨. 잘못 눌렀네. 이거 미래어군이 있어갖고,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자, 8.6% 포인트. 아, 마이크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고? 알았어. 잘 들리지만 소리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슈어 MV7한테 항해. 잠깐만, 아, 그래도 이거 사발면 하나 있어가지고 거치대가 높이가 그나마 좀 돼가지고. 얘는 좀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거치를, 아, 각도를 딱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머리를 써보자. 머리를 쓰자. 아이. 아, 이건 머리를 써서 해결된 문제잖아. 잘하면 해결되겠다, 이거. 잘하면. 오케이. 그대로 서 있어. 오케이. 마이크가 섰어. 아이, 뭔 소리야. 오케이, 마이크가, 이걸로도 쓸 수는 있구나. 내가 건들지 않으면. 오케이, 이 정도면 좋겠다. 오케이, 육개장 사발면 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소음이 조금 날 수도 있을 텐데, 좀 가만히 주시고, 잠깐만. 어디 갔냐? 마이크 모드를 조금 바꿔볼까? 0473ORIOCHOI 리옥시 별풍선 10개 선물. 자, 마이크 세팅을 조금 바꾸면서. 0436 멜론 LJS88JS 별풍선 10개 그래요. 선물. 아. 집어 던지시던 육개장 떨어진 소리. 아니, 옆에 살짝 던졌어. 자, 지금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나아졌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슈어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매뉴얼 세팅에서 오토 레벨로 바꿔봤는데 어떤가?
더 나아졌다고? 오케이, 이걸로 일단 가자. 이걸로. 오케이. 일단 지금 뭐 찬밥, 돈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어저께 이제 그 뭐야? 에이수스 휴대용 모니터 두 대를 퀵으로 받아가지고 말이야. 사실은 어저께 방송을 잠깐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답이 없더라고. 원주 들렀다가, 안양 들렀다가, 제천까지 오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더라고.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은 그저께 방송했던 대로, 특히 유료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잘 들으셨을 텐데, 4시간 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한 듯 하면서 화살표를 그려볼게. 나는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어디까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쫄지 말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왜? 지금 수많은 코린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코인하네, 코인하면 내가 멍멍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 말이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들이 있던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령관 말을 제대로 따라듣고, 이렇게 따라듣고가 아니지, 듣고 따라왔다면, 주변에 있는 코인 투자자들보다는, 어떻다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약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될 때지. 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냐면, 내가 사실 뭐 코인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사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하나 있거든? 근데 조금 짜증은 날수 있어. 좀 재수가 없거든, 그 새끼가. 재수는 좀 없어. 근데 사람은 좀 나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이 좀 짜증 날수 있어. 좀 재수가 없거든. 근데 얻을 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 일주일만 딱 들어봐. 요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딱 주란 말이야. 나도 알아, 내가 재수 없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재수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아무리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노력을 안 해도 재수없다고 그러고, 노력을 해도 재수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젠 포기했어. 근데 이 에이수스 모니터가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가성비가 아니고, 화질하고 색감하고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럼 재수 없는데 강남 타짜야라고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뭐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오늘 그 배경화면으로 나온 것이 어딘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 아까 그 어디냐? 붉은색 벽 배경으로 이렇게 대나무가 있는 배경이 있거든. 사령관이 이제 아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어디냐면은 요곳이거든. 여기 아는 분이 계신가? 근데 사령관은 직접 가본 적이 있지, 한 번. 말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존심상해서인지 몰래 듣고 있을 수도 있을 듯이요. 여기는 그 중국, 스촨성의 그 유비의 묘원가 그래요. 네 분량 뭐할 건데, 잠깐만. 스촨성의 그 유비 묘. 자, 구글 검색 한번 해볼까? 자, 전지훈련 나와갖고 처음으로 하는 구글에게 하는 명령이다. 스촨성 유비의 묘. 여기 나오지요. 여기 가면 이제 제갈량이 쓴그 출사표라는 것도 있어요. 가시면은 무후사죠. 이름이 무후사.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 기억으론 여기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분 그 블로그인데 한번 볼까? 이게. 내 기억으로는 무부사 같아, 무부사. 무르사가 아니고 무부사라고, 무부사. 아이고, 한꺼번에 안 내려가니까 쭉쭉 내려볼까? 여기 가면 뭐 관우, 장비, 뭐 제갈량 뭐 해갖고 쭉쭉 다 있어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그 빨간 벽이 왜 안 나오는 것이냐. 나왔다. 이 나왔죠. 이 빨간색에 이거 나왔죠. 자, 인증됐죠. 여기 이제 나오는 길에 보면 이게 빨간 벽이 있다고. 그 대나무 있죠. 이게 지금 요 사진 오른쪽이다. 이게 무덤이에요. 이 대빵 큰 무덤이라고 이게. 여기 나오죠? 빨간 벽돌. 아니 벽돌이 아니고 빨간 벽. 붉은 벽. 여기 있잖아요. 해릉을 감싸고 있는 붉은 벽과 대나무 숲. 오케이. 고마워라고. 알았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시고 제갈량의 이제 출사표를 한번 제갈량의 이제 출사표를 읽으면 이제 사나이들은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갑자기 출사표 얘기하고 있는데 농어 몇 마리 얘기가 나오고 있냐. 아, 아빠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아. 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있는데 씨, 여기 있다. 이게 앞에 초반만 한번 읽어보자. 아,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어폰이 없으니까 내가 신량이 삼가 아뢰옵니다. 선제께 없어는 창업하신 뜻에 반도 이루지 못하신 때 중도에 붕어하시고 이제 천하는 세수로 정립되어 익주가 매우 피폐하오니 참으로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때입니다. 하오나 폐하를 모시는 대소신료들이 안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무사들이 밖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선제께 없어 특별히 대우해 주시던 황은을 잊지 않고 오로지 폐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그들의 충언의 귀를 크게 여시어 선제의 유덕을 빛내시오며 충의지사들의 의기를 드넓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덕이 박하고 재주가 부족하다 여기셔서 그릇된 비유를 들어 대의를 이루셔서는 아니되오며 충성스레 가나는 길을 막지 마시옵소서. 중략. 너무 기니까. 원컨대 폐학기 아니 아빠 있는데 겐세이 들어오냐. 원컨대 폐학기 없어는 신에게 흉악무도한 역적을 토벌하고 한시를 부흥시킬 일을 명하시고 만일 이루지 못하거든 신의 죄를 엄히 다스리시어 선제 영전에 구하시옵소서. 또한 만약 덕을 흥하게 하는 말이 없으면 과규지, 비, 동윤의 허물을 책망하시어 그 태만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해악기 없어서 마땅히 스스로 헤아리시어 옳고 바른 방도를 취하시고 신하들의 바른 말을 잘 살펴 들으시어 선제께 없어 남기신 뜻을 좇으시옵소서. 신이 받은 은혜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이제 멀리 떠나는 자리였어. 표문을 올리며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씀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건흥 5년 평북 대도독 승상 무향우 명익주목 진해회사 제갈량. 아, 이게 너무 멋지지 않느냐. 아, 오랜만에 읽어봤다 출사표를. 지금 사령관은 사실은 이제 회사 생활을 때려치고 정원의 뜻을 품고 드디어 이제 그 무림의 세계 개인 사업자로 참전한 것이 아니고 법인 사업자로서 이제 출사표를 내고 당당하게 이제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출사표가 좀 생각이 났던 거고
붉은 벽하고 이제 대나무를 보다 보니까 아 넙치 잡으면 얘기해. 넙치 넙치는 당연히 잘 안 잡히겠지. 넙치가 잘 잡히겠어. 홍돌이 전당포에 뭘 바꾸러 갔구만. 홍돌이는 전당포 주인이고 너구리는 아니야. 얘가 지금 뭐 돈 받고 바꿔주니까 얘가 전당포 주인이고 아 콩돌이는 직원이야? 그러면 너구리 사장이고 콩돌이가 직원이야? 어 알았어. 너구리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일만 시키기만 하나 보지. 자 어떤 코인들이 오르고 있는가. 엑시, 인피니티, 플로우 뭐 이런 거 잡스러운 것들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전체적인 이제 시장상은 그 뭐라고 할까 너무 쫄 필요는 없어. 지금 많이 이제 떨어져 있고 버티면 이제 올라. 그리고 좋은 징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거지. 아 토레터 어디 갔냐. 아 한 모금 죽이고 해야지. 아 진짜 오늘은 내가 뭐 방송을 좀 이게 뭐 유튜브 올리기는 좀 아 좀 그렇네. 뭐지 옛날에 그 누가 부른 거지 이게 유재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기사 기억나. 내 기억 속에 나는 잊혀져 간다고 있는지. 아우,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스크립트가 있어야지 부를 수 있어. 뭐가 날라왔다는 거야? 하여튼 오랜만에 그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왔는데 직원들도 복지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콘도 법인 명의로 이제 콘도 계약을 좀 했고 직원들이 일정 부분 쓰고 나도 이제 조금 쓰면 되지. 나도 직원은 직원이니까. 사령관이 이제 이렇게 복지에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지를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왜 사령관이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복지 신경을 쓰지?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자,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복지에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래. 아유, 뭘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아유, 이렇게, 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직원들 뭐 이렇게 신경을 써. 뭐 이런 거 있잖아. 잠깐만, 탁자를 좀 뺏겨야 되겠다.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양해 바람. 역시 마이크가 넘어가는군. 아, 요거 받침대만 좀 반판하는 거 하나 있으면 받침대를 또 뭐 파는 게 있겠지. 이유가 무엇일지를 주관식으로 따라보기 바랍니다. 야 무슨 뭐 두산이냐 뭐 사람이 미래다가 나온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량한 뭐라 그럴까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다른 뭐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사령관 회사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은
급여는 맞춰준다고 치더라도 다른 복지들이 부족하거나 하면, 만약에 이제 결혼도 한 직원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부인들이 오케이 해주겠냐? 여보, 여봉봉, 나 이번에 이직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러이러한 회사로 가려고 그래. 미쳤어? 응? 잘 다니는 대기업 때려치고 왜 그런 회사를 가려고 그래? 어? 죽으려면 혼자 죽어.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근데 있잖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대단한 회사야. 그래도 나름 직원들 이렇게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려고도 다 하고 있고 말이야. 미래가 괜찮아. 그래?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좀 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도둑놈이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사령관 마인드는 뭐 남들하고 좀 많이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굳이 뭐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뭐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지금. 그리고 뭐 내일 이제 올라가고 하면은 내일 이제 일요일인데 내일 이제 저녁 때 방송은 해야 될 것 같고, 뭐 유료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료방에 또 지시한 대로 또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을 켠 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목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유료방 방송은 해드리고, 어저께 내가 이제 상황에 의해서 방송을 또 못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 바닥권으로 이제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할까요? 자, 어디로 갔느냐? 잠시만. 자, 요건데 한번 봅시다. 이게 원래 있는 건데 내가 봤던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때요? 이제 음식을 주문하니까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뭐 이름이 뭐라 할까? 이게 이름이 요즘 뭐 애들한테 고딩들한테 좀 유행한다는 데가 있어. 마녀의 주방인가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빙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서빙을 하는 사람이. 그쵸? 다시 한번 볼까? 자, 이게 이제 그 흑노를 따랐을 때 와. 그 다음에 그 테이블로 가가지고 딱 지가 돌아서 자,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로봇가 딱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주문한 사람들이 딱 가져가면 되는 거지. 이런 식당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게 마녀의 주방인데. 이제 사령관이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대체가 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면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많이 물어보시라고. 자, 그러면 사령관을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 로봇 가격은 내가 모르고 사령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방송하고 뭐 해가지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사업을 벌려서 돈도 벌 수 있고 하겠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의 그런 것들을 영역을 만드시라고. 그러면 영역을 만들려면은 내가 오전에 이제 톡방에다 공유를 좀 해드렸지만 이런 게 있었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연예인 지망생을 예를 들어보자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획사에 나이 20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있어. 100명. 그러면 그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뭐 데뷔할까 말까 막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경쟁을 뚫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잠을 줄여가지고 남보다 더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춤도 더 열심히 추고 안무도 짜고 또 안무도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가사도 한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가사도 달달 외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게 이렇게 딱 기회가 왔을 때 연예인으로 발탁이 되고 막 이러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 그냥 아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다고 그냥 그지꼴 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나아서도 안 돼. 탁월해야 돼. 탁월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남보다 뭐 체력도 더 뛰어나지도 않고 모든 게 뭐 별로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냥 평생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좀 대답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두세 달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인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계속 톡방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지금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또 좋은 장이 오고 할 때 예전에 했던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거 복습도 해놓고 앞으로 장이 이렇게 어떻게 펼쳐지면은 나는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미래오군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미래오군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메이플 스토리를 못하게 하는데 메이플 스토리 게임은 안 하는데 그 메이플 스토리 세계나 이런 좀 스토리 같은 걸 지가 막 정리를 본인이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부금 그 백그라운드 뮤직도 그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를 채널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본인이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봐라.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봐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 메이플 스토리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잠깐 아니 많이 길게는 못하고 한 1분 정도만 해줄 수 있을까? 아빠한테 하지 말고 방송이니까 얘 해야지. 그럼 이거 마이크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무슨 일 있는가 한번 보자. 메이플 스토리는 뭐였더라? 처음부터 말하니까 일단 무언가들의 이야기예요. 무언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언가들이 검은 마법사를 봉인하려다가 그게 봉인하려는 보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깨져가지고 반대로 오히려 봉인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머마우스를 잡기 위한 그런 여정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거머마우스가 잡혀가지고 제렌다르 모어라는 새로운 빛의 초월자가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개를 없애는 아니 개를 봉인해야 된다나 그게 목적이에요.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오빠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VGN도 되게 좋고 캐릭터도 관심이 많아요. 되게 이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귀여운 애들도 많고 루시드요. 네네 또 다른 거요? 그 다른 거요? 뭐 딴 거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맞다 하나 있다 타나랑 장이요 장 네. 아 메이플 클럽 부금 되게 메이플에 신나는 노래 많아 개인적으로 키네시스도 좋긴 한데 그건 누군가 했어? 응 한 시간 반복되는 거야? 아 이거 15시간 이거? 응 자, 인터뷰는 끝? 더 할 얘기 없지? 알았어. 자, 푸시앤서 다같이 자, 뭐하냐? 여분들은 빨리 미니스커트로 갈아입고 큰일 난 말이야. 아, 이게 좋아. 아우, 좋아. 이게 좋더라고. 나 오늘 말리지 말래. 까미. 클럽 들어가면서. 오빠! 오늘 나 오늘 말리지 마.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그냥. 아 이게 음악은 되게 신나더라고. 내가도 이제 콘도는 콘도인데 10시가 넘었으니까 조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43분 지나고 있는데. 자 우리 요즘 좀 하락이 좀 많이 힘이 빠지고 힘들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복구하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재산이 돼가지고 코인 시장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전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우스 어디 갔냐 지금 마무리. 여러분의 덕화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털이 나기를 기원하는 시점 모발 블라이드. 여기는 충청 제천 리듬 포레스트를 접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지훈련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다행히 뭐 100%의 성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우리 훈련병들에도 감사드리고 미래어군한테는 뭐 조금 고맙고
오늘까지 잘 쉬고 안구정화하고 체력순전 이빠이 잘 해가지고 다시 상경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 가족들과 연인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특히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끝나면 사실 놀 시간이 없어. 사령관은 지금 미래 여군과 잃어버린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찾아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바쁘지만 노력할 것입니다. 자, 돈만이 행복의 전문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부모들이 또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조합과 불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모발 모발 자자 내 꿈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